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벽화 말고 새 집이 필요하다.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사업지 곳곳에서 이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일제히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개발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지역 곳곳에서 들리는 개발에 대한 요구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사동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돼 행정심판을 제기한 창신동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에 의도적 시간 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공무원의 3분의 2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인격무시와 고압적 태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마포구가 올 한 해 중점 계획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피로감과 운동 시 호흡 곤란, 탈모 등 증상도 다양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으로는 어떤 게 확인됐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의 중간 결과는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경북대병원이 대구 확진자 9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후유증 증상은 증상 발현이나 확진 이후 경과 시간, 중증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피로감이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시 호흡곤란이 35%, 탈모가 23%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슴 답답함이 15%, 기억력 저하가 8%, 후각 상실이 5%, 기침이 5% 등입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연령층이나 경증 환자에선 피로나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일반적인 후유증이 많았는데요. 고령층이나 중증 환자 일부에선 호흡곤란과 폐섬유화 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국외 사례에선 대부분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완치 6개월 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피로나 수면 장애, 근육통과 탈모 등 국내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선 중증일수록 피로와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하고, 중국에선 중증 환자에서 폐기능 손상과 그리고 6개월 후까지 폐확산능 손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와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7일 이후로 10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6,429명입니다. 어제보다 509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378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29명 더 늘어난 23,692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07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용산 미군기지 관련이 30명, 중구 직장인 관련이 13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끼고 있는 광진구 자양사동 일대가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멈추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후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자양사동 일대.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능동시장은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형성된 시장이다 보니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까지 쉽지 않은 상황.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 전부터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해 골목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능동시장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고 3월쯤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주택가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양사동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 최근 도시재생 사업 이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창신동의 사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했다가 추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차는 힘들어도 그렇게 해도 뭐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한강에 주차해가지고 월주차. 이게 진작부터 이게 그거 된다고 했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피아들 많이 지니까. 이처럼 도시재생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광진구는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감안해 이대로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도 될지 서울시에 문의한 겁니다. 골목길 재생과 재개발이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여부 법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질의를 한 상태고. 한편 자양사동에 이어 화양동도 지난해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창신동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종로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된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에도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종로구청은 창신동의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제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외 처리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재결 기간 60일이 다 되어가지만 현재 처리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청구인이 두 명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랑 종로구청이랑. 종로구청이 문의하신 거는 이번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위원회가 이걸 처리돼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해야 할 경우 31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전에 권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2월 8일은 접수일로부터 71일째 되는 날이지만 취재 결과 주민들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권이 아니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사실은 행정특사법상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신동 주민들 측에서는 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현 정부 여당의 그 정책이 실패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울시나 중앙행심도 아마 부담이 많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아마 이게 미루지 않을까.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지난 1월 12일부로 관할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규정된 처리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한건 복주가 돼가지고 지금 저러면은 그거를 지키기가 거의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내건 정책에도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소위 말하는 갑질은 없었는지 같은 내용을 설문조사에 발표했는데
결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용산구 지부에서 최근 용산구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16개 항목의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로 용산구청 공무원 1,300여 명 가운데 527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잘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구의원들의 인격 무시를 포함해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에 대해선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는데 자료 요구가 의정 활동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구청과 간부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란 항목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는 의정 활동에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도 70% 넘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미 제출된 자료나 중복된 자료 요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60%가 넘는 공무원들은 상임위원회 때 구의원이 업무 내용을 모르고 질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와 함께 자질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구의회 회기 중 의사 진행이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연장되는 것도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올해 했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매년 1회 구의정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구의원에게 바라는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전달하고 또 구의원들이 직원들한테 원하는 걸 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한편 모범 구의원으로는 황금선, 김정준, 윤성국 의원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구청 공무원 노조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용산구의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을 통해 4.7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인구 50만 명 기준의 21개의 다핵 분산도시 전환과 21분 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 등을 내세웠습니다.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우상호 의원과 당내 경선 양자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예비경선 진출자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총 8명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이종구, 오신환, 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입니다.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6명이 탈락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6대 국회의원과 재선 서울시장 경력을 갖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종구 전 의원은 강남에서 17, 18, 20대 국회의원, 오신환 전 의원은 관악을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은 도봉구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대만계 기업인 인펙코리아 한국법인 대표 출신이고 유일하게 신인 가산점 20%를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거쳐 다음 달 5일 본 경선 진출자 4명이 선발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다음 달 8일 경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현재까지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두 후보의 경선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 경선 진출자와 경선 일정 살펴봤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올 한해 구정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행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4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올해 구는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주택을 자체 매입해 주거위기 취약가구에게 제공하는 마포 하우징 사업을 확대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마포구 예산의 53.4%를 복지 분야에 투입해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또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과 관광명소 사이버투어 등 언택트 관광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맞춤형 정책 개발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민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운영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방역과 소독이 강조되고 있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기업이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방역 봉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엄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뿌리고, 닦고, 또 닦고.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와 수도꼭지는 특히 더 신경 써 닦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때가 서로 간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병균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표면 살균해드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강남구의 한 복지관 주방, 살균 방역 자원봉사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다름 아닌 전문 관리업체 직원. 코로나19 시대 자원봉사에 기업의 특기를 살린 겁니다. 이들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거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돌며 소독 방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기업의 가치가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방역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내에 이제 이런 소독 방역 지원이 필요한 세대와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을 방문해서 전문 소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어져서 지역 내에 필요한 곳들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파고를 맞아야 하는 취약계층.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도달하길 기대해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공람 이후 변경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천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공람 이후 서울시와 중랑구 시행사 간 논의로 수정된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먼저 세대수, 당초 1221세대가 계획됐지만 이 중 276세대가 빠진 945세대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를 360세대 낮췄고 2인 이상 가구를 114세대 늘렸습니다.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지하 7층, 지상 29층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대수는 조정 못했는데 세대수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또는 사업 시행자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관대 공공기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할 때 총 조정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지 배치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앙에 정원을 둔 삼각형 형태였던 건물 배치가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 확보 등의 문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들어서는 상업시설. 먼저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서관은 지상 3층에 들어섭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해 총 180평 규모입니다. 도서관을 제외한 지상 3층의 나머지 공간은 교육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상가로 채워집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한 계층 전체에 대해 용도가 지정됩니다.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은 지상 4층에 170평으로 계획됐고, 이외 지하 1층은 식자재마트가, 지상 1, 2층은 일반 상가가 계획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을 통해 받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중랑구청 사업시행자, 뭐 건축관계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토론한 다음에 새로운 안이 있어서 한번 그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네. 설명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고 종합해서 심의에 저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는 이달 말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상입니다. 용산구는 올해 60개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53억 원으로 분야는 디지털과 그린, 안전망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효창 1, 2 공영 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변경 사업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소월러 20길의 스마트 골목길 조성입니다. 또 동빙고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개선, 스마트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노숙인 지원 시설과 비인가 시설 등의 집단 발병, 감소세 속에서도 코로나는 어김없이 취약한 곳에 다시 창궐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겠죠. 내일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워집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